안녕하세요, 김명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캐나다 살아가기에 코로나 백신 이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캐나다 원주 이민의 그 업데이트가 발표됐습니다. 4월 28일 날 발표가 되었고요. International Student Stream하고 Foreign Worker Stream 그두 가지 그 이민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캐나다에서 준석사 과정으로, 그러니까 학교를 대학을 졸업하고 1년 과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1월 달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제 8월 달에 학교가 끝나고 9월 달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다시 5월 달에 끝나는 그 준석사 과정이 이제 1년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규직 이제 2년 동안 이제 계속 학교를 다니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이제 졸업생에 대한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스트림이 그렇게 이제 오픈이 지금 된 것입니다. 좀 바뀐 거는 예전에 이제 선착순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익스프레스 엔트리 같은 점수제를 이렇게 도입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코로나 이제 백신을 맞으면서 이제 그 국경이 열리는 그런 순간까지 이제 저희가 한번 잘 이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국에서는 지금 그 의료업 종사자들에 한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고영란자에 한해서 화이자 백신을 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많이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캐나다도 40세 이상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백신 상황입니다. 이제 캐나다는 이제 그 13.4밀리언, 그러니까 이제 1340만 명이 이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백신을 맞은 숫자가 이제 100만 명, 110만 명 정도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아니죠. 이제 1.59이니까 10만 9천, 그러니까 11만 명 정도가 지금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2.9%고요. 미국이 이제 화이자 모더나가 이제 미국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저기 텍사스 27%, 뉴욕 34.6%, 플로리다 29%,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인근 미시간은 전체 인구 710만 명 중에 318만 명이 이제 백신을 이제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이제 9만 명에서 10만 명 정도 백신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양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현재 코로나 백신 상황을 이제 보시면 전체에서 이제 멕시코는 이제 5.6%, 캐나다는 2.93% 정도 이제 백신을 맞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우스 코리아는 전체 인구 이제 중에 지금 현재 29만 9,664로 저기 지금 그중에서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이 22만 8,399로 0.44%만이 지금 현재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이제 감염 상태를 보면 한국이 이제 뭐 캐나다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양호하기 때문에 이런 백신 숫자에 대해서 이제 뭐잘 원활히 공급이 돼갖고 잘 많이 맞는다면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좀 수그러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윈저 에섹스 현재 코로나 백신 상황은 굉장히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윈저 다운타운 지역하고 리밍턴 킹스빌 여기 농장지대가 이제 핫스팟이다 보니까 이제 많이 맞았는데 저희 하루에 45 저희 전체 그 윈저 인구는 27만 명 정도 되고요. 윈저 에섹스까지 다 합친 이제 카운티 그러니까 이 저기 광역 지역까지 포함한 인구는 37만 명인데 거기서 이제 15만 4천 명이 맞았다 그러면 백신은 이제 41.76%가 맞은 겁니다. 그래서 40세 이상은 다 맞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약국에서도 맞을 수 있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저희처럼 이제 그 우편번호가 이제 해당되는 Adult 40 born in 1981 or earlier living in a hotspot with at risk health condition 그래서 이제 뭐 장기 이식을 했거나 자가 면역 질환이 있거나 뭐 혈우병이 있거나 그런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빨리 맞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료업 종사자들도 빨리 맞을 수가 있어서 저희 현재 15만 4,514명이 오늘부로 접종이 마쳤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금요일 날 어제 이제 백신을 맞았고요. 저는 이제 40세 이상 핫스팟에 해당돼갖고 맞았고요. 백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에멀스버그 저 인근에서 맞았고
다 맞으면 이렇게 저 증서를 줍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을 맞았고요. 그래서 이제 스크리닝하고 레지스트레이션은 차에서 5분에서 10분 걸리고요. 대기를 여기서 10분 정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의료 질문 5분, 그다음에 백신 접종 5분, 그다음에 이제 백신 맞고 나서 이제 15분에서 30분 정도 대기를 해서 1시간 정도면 이제 코로나 다 접종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1차를 맞았고요. 2차는 이제 보통 이제 몇달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백신 수급 사정에 따라서 빨리 맞을 수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다저 백신을 맞고 이제 코로나 3차 웨이브에서 이제 극복하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인저SX의 코로나 백신 예약은 3일 대기를 하고요. 네이처 프레시 센터, 거기 그 컴플렉스 리밍턴, 생클레어 칼리지 스포츠 플렉스, 그다음 윈저, 그다음 모이 메디컬 센터 윈저, 그다음에 리브로 크레딧 유니언 에머스버그, 그다음 윈저홀 다운타운 윈저에서 이렇게 맞을 수가 있고, 지금 토요일 기준으로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날짜는 5월 5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서 이제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백신 부작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뭐 그렇게 그다지 이게 커지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그 심텀이 있는 이제 증상이 있는 이제 첫 번째 그 백신을 맞고 85%가 이제 부작용이라는 거뭐 예를 들어 열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근육 통증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맞은 사람들은 이제 98.4%가 그런 이제 증상이 있고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감기 미열 증상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70% 정도 되는 게 이제 여기 그 저기 근육 여기 맞은 부분이 아픈 게 70%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알러지 나오는 그런 반응은 이제 8%.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심각한 병들은 굉장히 뭐 숫자가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기 열이 이렇게 난다거나 그런 숫자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화이자가 그나마 이렇게 백신 그 부작용이 적은 속하는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그 도우주를 맞았을 때 이제 85.2%가 그렇게 이제 증상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백신을 맞았을 때 이제 98.4.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백신을 다 맞은 사람은 한 72.3%의 이제 그 증상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에 대한 이제 논문 리서치인데 이게 뭐 크게 전 세계적으로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곁들여서 온주 이민법 갱신이 4월 28일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 포탈에 온타리오 그 이파일 이 포탈에 지금 두 가지 직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수속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터내셔널 스트림은 이제 지금 익스프레션 오브 인트레스 시스템. 그래서 점수가 이제 높은 사람이 더 이제 뭐 선착순으로 막 하는 게 아니고 점수가 높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갖는 거. 그래서 비직군 이상 기술직의 직종의 최저시급.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 윈저 SX의 이제 로보틱 테크니션의 최저시급은 21.63이다. 미디언 웨이지는 27.89이다. 그다음에 이제 최고 웨이지가 이제 31불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풀타임 또는 1년 학위 준석사 이 과정에서 많이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회사가 이제 연간 50만 불, 100만 불 토론토인 경우는 그 정도가 이제 매출이 되고 이제 3년 이상 이제 오퍼레이션을 한 경우에만 이렇게 그 회사가 이제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경우에 만 이제 인터내셔널 스트림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잡어퍼 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비직군 이상 기술직 직종 중간 시급이 이제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2년 이상 지금 일을 지금 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저 2년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용주 스폰서 이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직종에 대해서 2년은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 굳이 캐나다에서 이제 쌓이지 않은 거라도 상관이 없고요. 이거 고용주 스폰서 직종입니다. 이 직군은 지금 현재 이게 예전에는 너무 빨리 닫혀가지고 이게 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그 해당 그 직군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학력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점수가 높다면 충분히 이거는 도전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인클레어 대학, 그러니까 저희 지금 리밍턴 지역에서 세인클레어 대학까지는 대략 한 35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학 조건은 IELTS 6.0, 듀오링고 100, 그다음에 어학연수로 오실 분들은 이제 패스웨이 단계를 8단계를 종료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도 이거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어학연수는 계속 그 단계를 마치시면서 8단계를 종료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자 및 코로나 입국 승인 설계, 비자 및 입국 준비, 자동차, 주택 또는 아파트 렌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세인클레어에 그 유학원 사업을 등록을 해서 세인클레어 대학에 그 한국인 담당으로 이제 그 저기 그 리크루팅을 이제 그 컨트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뭐 입학 상담이나 수속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저한테 또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리밍턴의 부동산이 이제 점점 이제 오르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저렴한 이 가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449,900에 이제 50 레가라 드라이브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한국 돈으로 한 4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 나와 있습니다. 방은 3개고 화장실은 2개고 이제 거라지는 이제 차는 2개를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뭐 가든이 앞쪽으로 뒤쪽으로 잘 되어 있는 좀 이렇게 한 20년 미만의 그런 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파트나 이제 그 원이나 투베드룸에 이제 아파트로 가실 분들은 여기 그 리버사이드 쪽에 이제 그 리밍턴 레이크 프런트 타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원베드는 1359, 투베드는 1429고요. 이게 다 유틸리티가 포함이기 때문에 하우스에 사는 것보다는 이제 뭐 가족이 4명 이하라면,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아이들 둘 중에 이제 같은 성, 뭐 남자 둘, 아이 둘이라든지 여자아이 둘인 경우에 투베드까지 이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뭐 하우스를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오늘은 길게 설명을 해드린 건 아니지만, 일단 캐나다는 지금 백신을 좀 가속화하고 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세인클레어에서 그 이제 그 영어 성적이 안 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금 입국을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패스웨이 단계로 어학연수로 그냥 계속 그걸 맞춰가지고 이제 내년 1월이라든지 뭐 내년 9월에 이제 바로 이제 영어 성적 없이 이제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그 코로나 백신이 막 계속 맞으면서 지금 이제 국제 학생을 이제 잠깐 당분간 이제 입국시키지 말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하려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러시면서도 이제 만약에 한국에서 이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일단은 그 현지에 오셔가지고 들어가는 이제 그런 비용들이 이제 최소한이 되기 때문에 밤낮이 좀 바뀌는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뭐 그래도 이제 영어 그 어학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을 하면서 이제 8단계를 맞출 수 있다는 것에 지금 초점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부부가 다 같이 이제 공부하고 일하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리밍턴에서 잘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상이고요. 또 저와 이제 또 개별적인 연락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충분히 제가 상담을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뭐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 판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부담 갖지 않으시고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